안녕하십니까, 각태요정입니다. 이번 코너는 이론이 어려워, 이론입니다. 많은 실기 전공자들이 이론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자기 전공이 아니니까, 그리고 머리를 써야 되니까 좀 이론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무슨 이론 전공자들이 뭐 옛날 책 고서를 보면서 그것을 해독하고, 한자를 해독하고, 고학보를 보고, 그것을 복원, 재현, 연주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박사과정이나 이론 전공자들이 할 문제죠. 여기서 말한 이론은 약간 상식적인 것입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 악보를 보는 것, 그리고 악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악기에 대한 이해를 망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금 줄이 12줄이다. 이런 것은 국악 전공자한테는 상식입니다. 물론 일반인한테는 외워야 할 암기사항이겠지만요. 그리고 악곡을 좀 배우다 보면 도드리는 모두 7장이다. 이런 것도 상식입니다. 1학년 때는 좀 몰랐겠지만 2, 3학년 돼서는 상식인 내용이죠. 가곡이 남창곡, 가곡이 몇 곡 있고 여창가곡이 몇 곡 있다. 사실 이거는 중학생한테 매우 어렵습니다. 고등학생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곡 반주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이것입니다. 상식적인 내용, 실기 전공자가 알아야 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어렵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내용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내용이 중복되고 중첩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에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국악이론을 배울 때 처음에 악전을 먼저 배웁니다. 12율은 무엇이고, 뭐 청성배성, 그리고 3분손익법. 근데 이 개념부터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한자를 외워야 되고 3분손익법에 대한 개념이 좀 어렵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미 나가 떨어지죠. 그 뒤에 악곡, 뭐 영산의 상이 뭐 세 종류가 있고 뭐 8곡 혹은 9곡이 있다, 이제 아는 내용이 들어와더라도 이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악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뭐 대금은 지공 6개, 거문고는 괴가 16개, 이런 것을 다루더라도 이미 이론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내용을 배우더라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악이론을 가르칠 때는 악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악곡, 마지막에 악전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나름이죠. 그러나 어쨌든 악전의 일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 율명부터 시작해서 그 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음고, 음정, 음계, 그다음 박, 악곡, 악기에 대해서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국악만이 아니고 서양음악 이론도 약간씩 건드리면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공 실기 수업을 할 때나 합주 수업, 뭐 관현악, 예술단 이런 활동을 할 때 사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음악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창작음악도 연주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두루두루 망라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12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같은 거라고 착할 수 있지만 황종은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이 부분을 매우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4개의 글자가 있는데 이것을 다 외워야 합니다.